씨가 소개시켜 달라 그랬던 그 오빠. 아, 네. 네. 아, 그 오빠는 안 되고요. 슬럽스럽기 사랑의 힘이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랑 같이 투어를 다님으로써 정말 더 많은 힘을 받았고 또 항상 경쟁 상황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누군가 내 편이 항상 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든든했고요. 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스윙 코치로서도 그리고 또 같이 다니는 동반자로서도. 네네. 오빠 되시는 분도 골프를 하시는 분이죠? 원래 네, 투어 프로 선수 출신이었다가요. 네네. 이제 경기 과정으로 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같이 다니자고 해서 일을 그만두고 이제 같이 저하고 다니게. 근데 그 두 분이 만난 건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네. 고3 때. 네. 괜히 그 공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좀 넣으셨네요. 아니, 넣은 게 아니고 그냥 연습하다가 정말 네. 만났는데 네. 처음에는 저는 그때 고3이고 오빠는 거의 25 이러니까 근데 얼굴이 좀 나이가 들어 보여요. 나이가 들어 보여요. 처음 보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아저씨로 봤어요. 그냥 아저씨. 25 네. 프로, 네. 그냥 프로님 아저씨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다가 2년 정도 지나서 오빠가 어떤 한 시합에 저를 캐디를 한번 해줬었어요. 그냥 한국에 왔을 때. 네. 네, 그러면서 좀 많이 급친해졌고 네. 네, 그때부터는 관계가 더 진전을 했죠. 아니 네. 그때 마음이 이렇게 확 생기신 거예요? 갑자기 좀 네, 좀 더 젊어진 것 같고 아저씨였는데 좀 더 자주 보고 친해지다 보니까 네. 멋진 부분도 많이 느꼈고 어허. 성격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저를 정말 서포트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일 것 같다는 기분도 있었고 네. 그러면 뭐 먼저 작업을 하신 게 어느 쪽입니까? 그 오빠가 뭐 이렇게 오면서 힘들면 나한테 기대 뭐 이런 약간 뻔한 작업 이런 거 한 겁니까? 아니요 근데 네. 처음에는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좋아서 네. 오빠는 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항상 계속 투어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도 손가락 아래에 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대요. 지금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도 나를 좋아했겠지만 네. 마음 표현을 못한 것 뿐이다. 저는 네. 분명 오빠도 나를 좋아하는 건 느껴졌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만타기자고는. 어떤 것 때문에 오빠가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그냥 근데 그거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느낌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라는 건 느끼는데. 참 주책이야. 네. 사귀자고 말 안 해서 제가 많이 유도를 했어요. 먼저 사귀자는 말을 오빠가 먼저 하긴 했는데 네. 유도는 제가 좀 하긴 했죠. 유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빠 우리가 무슨 사이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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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니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네. 유리야 우리 무슨 사이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슬럼프를 좀 겪으니까 좀 기대인 측면도 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같이 다니기로 결정한 거는 저는 그 당시에는 골프를 진짜 정말 그만두고 싶었고 제 인생이 너무 불행했고 더 이상 골프를 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네. 마음까지 갔는데 정말 남의 눈도 많이 신경 써야 됐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자하고 함께 투어를 다닌다는 게 정말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한국 정서상 그렇죠.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네. 많이 숨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더 골프를 더 즐겁게 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남의 눈을 신경 쓸 필요가 뭐가 그렇죠. 있을까?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냥 어차피 그렇게 젊은 날은 다시 돌아오진 않는 거니까요, 저한테. 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빠하고 정말 이기적이지만 남의 눈 정말 신경 다 안 쓰고 오빠하고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동호회했다는 것은 그 오빠 되시는 분이 캐디를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캐디는 아니고 그냥 코치로서 같이. 코치로서? 네. 같이 다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백을 매겠냐고 물어보니까 네. 안 매겠다고 힘들어서 안 매겠다고 캐디가 사실 제 상금의 한 10% 정도를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디 오빠가 캐디 하면 돈 더 잘 벌 수 있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캐디 해 그랬더니 아 자기 너무 힘들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코스 안에서까지 같이 있게 되면 트러블이 많이 날 수가 있죠. 그렇죠. 24시간 계속 같이 그럼요. 있으면 그러면 저 약혼식을 하고 같이 네.
스폰서였던 할아버님께서도 흔쾌히, 왜냐면 메인 스폰서의 네.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중요하죠. 할아버지께서도 흔쾌히.